며칠 전 20챔스 리스 제임스가 마음에 안 들어 본캐 첼시 풀백을 쿼드라도로 바꿨는데 이번에 제임스가 지우싸기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아이콘 에시안 오너로서 리스 제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볼게. 약발 4로 출시한 놈이니 제임스 빠른 속도와 지리는 슈팅 스탯을 보여주며 풀백이라 높은 크로스와 커브도 보유 중이다. 드리블, 수비, 몸싸움까지 완벽한 제임스. 급여 20이라 풀백보다 볼란치로 쓰면 좋겠지? 23 노미니 제임스 은카는 얼마나 좋을까?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 빠른 속도를 이용한 압박이 매력적이며 수비 부분에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드리블 체감 같은 경우에는 권장 수비수를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리스 제임스의 가장 큰 매력은 공격과 수비 상관없이 미친 몸싸움을 보여줘요. 자, 몸싸움 두가자. 빌리진, 제토리 또한 신상 카드인 만큼 공격 부분에서는 아다리가 존나 잘 터졌어요. 자, 굴절 보여줄게. 아까비 코너킥도 제임스한테 공을 주면 깔끔한 가마차기로 마무리해줘요. 힐플립 박스 앞마무리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치고 높은 결정력으로 마무리를 잘하더라. 볼란치로 사용하면 역습 상황에서 찌르는 패스도 중요하겠지? ZW 공격적인 패스도 좋고 햇빛 나는 상황도 거의 없더라. 자, 이제 중거리 보여줄게. 왼발은 오른발에 비하면 아쉬움은 있지만 충분히 쓸만하고 오른발 슛은 빨려 들어가겠지. 이번 노미니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볼란치로 쓰기엔 급여도 저렴하고 중거리와 감차도 좋은 선수예요. 몸싸움 같은 경우에는 차두리 형님이 살짝 보이더라. 에이시앙 패픽에 지친 첼시 유저라면 제임스로 갈아타야겠지?